Hi everyone! Nice to meet you. My name is Rebecca, and as you know, you can just call me Becky. So I have a lot of things to teach you today, so there's no more time. So let's start today's lesson now.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베카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배울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의 이상한 산으로 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저는 수업을 하려고 마음은 먹었으나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자, 일단은 오늘은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냐면, 사실 지금 가산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불가산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제가 이 가산하고 불가산이 문장에서 그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깜빡했어요. 요 부분 진짜 really important,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 관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관사가 무엇인지를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수량형용사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관사, 수량형용사, 요게 어떻게 되는지, 문장에서 왜 쓰이는 건지, 언제 쓰이는 건지, 꼭 써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관사부터 먼저 볼 건데요. 여러분, 관사가 또 하나만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관사도 두 개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두 개로 나뉘는 게 가장 많기도 하고, 이렇게 나뉘어 봐야 좀 재밌지 않나요? 공부라는 게 알아가고 외우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야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은 우리 관사는 두 개가요. 어떻게 나뉘냐면요, 부정관사라는 개념과 정관사라는 개념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요, 정관사, 부정관사. 나 이제 영어 좀 배웠어. 나 감 잡았어. 부정, 낯이 들어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정관사, 부정관사, 이 부정이란 단어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가 절대 아니라는 점. 일단은 우리 부정관사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관사는 부정관사, 정관사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 그냥 부정관사부터 배울 건데요. 여러분, 부정관사가 뭐냐면요, 어랑 언이에요. 어랑 언?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신다면, 왜 우리 영어 같은 거 이제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할 때요, 어떤 명사 앞에 어나 언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there is a dog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there is an egg on the table 이렇게 표현하는 어나 언이라는 요 단어요. 이 단어 하나가 대체 무슨 의미길래 영어에 이렇게 자주 보이는가? 너는 대체 누구길래 내 눈에 계속 띄는가? 라고 하신다면, 이 부정관사 어랑어는요, 제가 학원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숫자 1을 대신하는 친구야 라고 저는 보통 설명을 해요. 그냥 단순한 숫자 1을요, 우리는 어랑언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방금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기 강아지가 있어 라는 표현이 어가 붙음으로써 there is a dog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말을 해석하자 보면,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죄송해요. 그 말을 해석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기엔 강아지가 한 마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제가 뭐라 그랬어요? There is an egg on the table. 식탁 위에 달걀이 있어. 근데 이 달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왜? 언이 있으니까. 쉽죠, 여러분. 그런데 어랑 언이 무슨 차이로 쓰이는가를 또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도 쉽습니다. 뭐냐면 우리 어하고 언은요, 뒤에 나오는 그 명사가 자음인지 모음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너 가면 느, 에 가면 에 였죠? 그래서 우리 dog는 자음입니다. 그래서 어가 들어가고요. 우리 egg의 에, 이 e는요, 모음이에요. 제가 모음이라는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쉽게 말하자면 모음은 엄마 소리입니다. 엄마를 부를 때 아기가 내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갓 태어났을 때 엄마 나 태어났으니 빨리 나를 안아,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으아 으아 하고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고 응애응애 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단어들, 즉 발음 자체가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우, 우,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벳으로 표현을 한다면 A, E, I, O, U 요런 친구들이 바로 모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친구들 앞에는 언이 붙어요. 단순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 이 어랑 언은 이름이 아, 영어에서 부정관사라는 거였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요 부정관사라는 표현 자체가
이 부정관사라는 것 자체가 문장에서 왜 쓰이는 거다? 숫자 1을 대변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그 말은 즉 there is one dog이나 there is a dog나 똑같다는 거. There is an egg on the table. There is one egg on the table. 똑같다는 거. 하지만 어랑 언을 씀으로써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어하고 언이요 또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또 알아야 돼요. 하나만 더 아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요까지만 알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이 어랑원이 단순히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뭐뭐마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할머니 댁을 일주일에 한 번 가라고 한다면 I go to my grandparents' house once a week.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요. once, 한 번, a week. 근데 이때 a week는요. 일주일마다 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한 주, 한 번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방금은 a가 1이라는 뜻이었으니까 once a week니까 한 주, 한 번. 한 주, 한 번? 이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적 개념으로 쓰일 때 once a week 하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어하고 on 부정관사는 이렇게 쓰이는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부분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자음 모음의 개념 중에서도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왜 계속 A, E, I, O, U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아, 에, 이, 오, 우라고 하냐면요. 발음이 진짜 밑에 어떠한 받침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여, 유, 요 이런 발음이 나서도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우산이 영어로 뭐였냐면 umbrella였죠. 그럼 umbrella 할 때는 이런 발음이 나잖아요, 여러분. umbrella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라는 개념 자체는요, 발음도 어에 맞고, 유도 모음에 이렇게 들어맞으니, umbrella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 제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복. 우리 입는 그 제복. 그 제복은 영어로 uniform이에요. uniform. 그럼 여러분은 uniform이 U로 시작을 하니까 딱 그냥 U만 보고서는 오호 요것은 U니까 그냥 앞에 언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에 이 오 우의 발음을 떠나간 U는요. 더 이상 모음이라고 이제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좀 짜증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 유니폼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어 유니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가장 조금 이제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우리 요즘에 잘 안 쓰는데 이제 저 깜짝 놀란 게 MP3 플레이어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니까 MP3 플레이어라는 표현을 아예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MP3는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휴대폰으로 보통 음악을 듣고 뭐 유튜브로도 음악을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MP3라는 어떤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MP3는 N하고 진짜 P랑 플레이어에서 M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발음이 에, P3예요. 에 발음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정말로 특이하게도 on MP3 player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에 맞춰서 가는 거지 절대 앞단어만 보고서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또 뭐가 있어요? 우리 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hour이잖아요. 근데 이 hour이 발음할 때는 hour인데 쓸 때는 H가 숨어져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H만 보고 앞에 써야지 하면 이것도 틀린다는 거죠. on hour이에요. 여러분 발음이 아니까. 그래서 모음은 단순히 알파벳으로 외워서 A, E, I, O, U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찾아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자, 지금 왠지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영상이 두 개로 잘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수량 형용사 진짜 많아요. 제가 진짜 수량 형용사는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최대한 빨리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정도로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할 거지만 아, 두 개로 잘릴 것 같습니다. 그럼 왠지 기분이 들어요. 자, 일단은 수량 형용사는 여러분 말에 항상 힌트가 있어요.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 형용사 뭐였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수량 형용사도 형용사예요. 명사를 꾸며줄 거예요. 근데 그 명사를 특징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명사의 어떤 상태나 성질이나 생김새나 요런 거를 절대 꾸며주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수와 양을 나타낼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와 양 또 여기서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수, 셀 수 있는 것들과 양으로 따져서 얼만큼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양, 즉 수량 형용사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데 이해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실수해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실수라고요. 성인들도 실수를 많이 하고요. 특히 제가 외국에 살고 있을 때도요. 친구들, 그러니까 저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경 써서 얘기하지 않으면 많이 틀리고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할 건데 이 수량 형용사는요. 영역이 너무 많아요.
많은 게요. 외울 게 좀 있어요. 근데 가장 쉬운 게 일단은 우리 many랑 much라는 뜻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우리 이 many하고 much는요,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일단은 많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many하고 much가 많은이란 뜻인데 얘를요 나눴을 때 many라는 친구는 가산명사에만 쓰여요. much라는 친구는 불가산한테만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많은 양의 책을 가지고 있을 때는 many books가 돼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힌트를 알아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센스 있게 잡아내셔야 되는 게 많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가산명사가 뒤에 오며 그 가산명사 뒤에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s가 붙거나 es가 붙거나 뭐 is로 변경이 된다거나 우리 f는 뭐로 바뀌었죠? v로 바뀌고 es 붙었잖아요. 요런 게 다 붙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많은 나뭇잎이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많은 나뭇잎도요, 여러분, many leaves가 돼버려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many는 가산 앞에 쓰이며 이 가산명사 뒤에 s나 es나 is나 vs 바꿔줘야 된다라는 개념. 그리고 제가 불규칙도 있다고 했죠, 가산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 한 명은 a child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 명의 아이들이 됐을 때는 우리가 child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many children이라고 아예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산명사 앞에 우리는 many를 쓰게 되고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좀 쉽죠? much는 불가산이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많은 레모네이드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도 much lemonad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레모네이드 뒤에 s를 붙일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s를 붙일 수 있는 거는 가산명사 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산인 in lemonade는 뒤에 s가 들어갈 수 없다는 점까지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가산 또 뭐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초콜릿 못 썼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도 much chocolate 이렇게 표현해야지 much chocolates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any하고 much에 이렇게 쓰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many하고 much가 많이 힘들다면 뭐도 있냐면 a lot of 그리고 lots of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a lot of 하고 lots of가 왜 더 쉬운 표현이냐면 many랑 much는 구별해서 써야 되지만 이 a lot of나 lots of는 뒤에 가산이 오든 불가산이 오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lot of나 a lot of, 뭐 lots of다 제외하고 쓰세요 라는 시험 문제로 나오지만 회화적 표현에서는 lot of나 lots of 다 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